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의 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축구화도 아닌 이제 축구를 하시기에 잘 쓸 수 있는 그 장비용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언박싱 영상이자 안에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디테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리뷰해 드릴 거고요. 일단 제조사는 축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라면 아실 거고, 또 축구 양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신 메이커, 이제 국내 업체이고요. 플레이메이커라는 이제 축구와 양말 처음 만들었던 이 회사에서 나왔던 두 번째 제품이고요. 이름은 여기 보시면 써 있는 앙굴라 더플백입니다. 사실 저는 이 회사에서 두 번째로 발매하는 제품이 이 축구 장비용품으로 가방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뭐 양말이니까 그 외에 기능성 의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제품을 이제 내놓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가방을 이렇게 발매를 해 주셨고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 가방을 맨 처음 보고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방에 대한 그런 이제 필요한 기능들, 그리고 세세한 디테일들을 되게 잘 담아내서 만드셨다는 것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되게 좀 감명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가방을 잘 만들었네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말이 딱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제 차가 있으셔도 그렇지만, 차가 있으시면 사실 장비를 이제 운반하고 가져가는 게 훨씬 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축구장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가방이라는 그런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축구화나 양말이나 의류나 뭐 이제 기타 장비 여러 가지 챙겨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더플백이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죠. 하지만 그런 기존의 더플백보다는 훨씬 뭐 이제 기능성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리뷰를 한번 해봐 드릴 거고요. 제가 일단 좀 가장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감명을 받았던 것, 왜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안 낼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이 제품을 제 개인적으로 칭하고 싶을 때는 앞에 좀 엘리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엘리트 스포츠 가방이라고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기능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에 대한 편의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나이키 쪽에서는 이제 엘리트 테크팩이라고 해서 예전에 가방이 더플백이 굉장히 큰 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의 고급화가 엄청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안에 본딩이라든지 그 천 소재 처리를 되게 정밀하게 해서 완전 방수가 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런 쪽에 내놨는데, 사실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뭐랄까 활용성의 측면에서는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방이 크고 뭐 여러 가지 수납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운동을 하거나 뭐 맞춰서 가져가기 스포츠 가방으로서 용도는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제품이 더플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제품과 가장 첫 번째 차별화된 제품은 일단은 수납성과 그 수납을 나누는, 파티션을 나누는 그 부분에 대해서가 다른 이제 일반적인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그런 부분의 더플백과 차원이 좀 많이 다르다 생각을 해요. 더플백이 기본적으로 많은 걸 담기 위해서라면, 이 제품은 제품을 잘 담기 위해서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예, 여기까지 설명은 다 충분히 좀 이제 제가 느낀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언박싱을 통해서 제품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랑, 그리고 수납을 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저만의 팁 같은 걸 좀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데코레이션이라든지 부분에 잘 되어 있고요. 플레이메이커 100 시리즈, 그리고 앙굴라 더플백, 그리고 플레이메이커 축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돼 있고, 요 밑에 보면 밑에도 make your play, 여러분들의 플레이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스를 열어서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짜잔, 이렇게 제품을 품질 보증서, 이제 개런티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은 다 모든 제품에는 한국에서는 이 개런티 카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런티 카드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요. 개런티 카드를 꺼내서 보게 되면 이 개런티 카드 안에는 이렇게
품질 보증서, 그리고 세탁 및 주의사항, 피해 보상 규정, 그리고 품질 보증 대상과 이제 고객센터가 이렇게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사실 좀 뭐랄까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품에 대한 그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사장님이가 잠깐 코멘트를 들어봤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고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좀 더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이제 꺼내서 한번 보고 그 내용물을 제가 조립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수납에 대한 용이성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꺼내게 되면 이제 그 박스 채 더풀백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담겨 있죠. 그래, 이 더풀백의 안에 내용물을 꺼내 보면 이렇게 더풀백이 예쁘게 접혀 있습니다. 그래, 더풀백 자체를 꺼내서 봐서 이렇게 보면 안에 더풀백과 그리고 이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이 가방끈 그리고 세 개의 안에 파티션을 나눌 수 있는 이 찍찍이로 벨크로 되어 있는 칸막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렇게 칸막이와 세 개의 칸막이와 그리고 가방 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이 제품에 대한 디테일 이렇게 봤고, 네, 더풀백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디자인이 심플해서 좋습니다. 블랙 컬러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 컬러에 단순하게 좀 뭐 이제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플레이메이커 시리즈라든지 이 제품에 대한 간략한 이제 기본적인 뭐랄까 브랜드의 생각이겠죠. 이런 걸 잘 키링으로 잘 표현해 줬고요. 일단은 이 가방에 더풀백에 뭐 일단 필요한 것들 수납이라고 해야겠죠. 수납에 대한 공간은 이 앞에 키가 이렇게 자크 달린 가방 부분이 있고 또 양 옆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지퍼가 있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좌우로 이렇게 있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가방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찍찍이가 붙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이제 휴대폰이라는 이런 걸 넣을 수 있게 재봉을 해서 칸막이를 딱 알맞은 사이즈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의 외부에 대한 수납 공간은 뭐 다른 더풀백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활용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가방의 수납의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기능에 충실해져 있고, 안쪽을 보게 되면 안쪽에 이제 바깥쪽에 가방 덮는 부분에도 이렇게 망사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물을 넣고 이제 바로 꺼내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바로 제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더 망사라는지 이런 것도 용이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수납 공간으로 패딩 처리가 돼 있어서 이제 충격에 대한 부분을 감쌀 수 있게 이 바깥쪽과 안쪽에서 밀착시켜서 뭐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아니면 소형의 노트북이라든지 전자기도 활용할 수 있게 이쪽에 넣어줄 수 있게 좀 활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들은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납의 공간은 충분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뭐 다른 더풀백 모양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차별성은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크게 느낀 거는 이 사이즈 자체에 대한 것도 되게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파는 더풀백들이 이것보다 더 큰 게 있거나 아니 작은 게 있는데 그 중간에 가장 적합한 사이즈라고 제가 이 가방을 봤을 때 맨 처음에 느꼈던 부분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축구를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일본을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너무 큰 가방 또 너무 작은 가방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용품을 필요한 상황에 맞게 넣어갈 수 있는 가방에 대한 선호를 지금은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든 플레이메이커 사에서 그런 측면을 되게 저는 잘 공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로 길이가 55cm고요 이제 세로 길이가 25cm 그리고 높이가 30cm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품들을 필요한 구성을 다 담을 수 있게 딱 적합한 가방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사이즈 측면에서도 사실은 좀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파티션을 나눠서 수납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 저는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물건을 편하고 가장 잘 가지고 다니 수납할 수 있는 장비는 저는 캐리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캐리어는 부담스러움이 있지만 그런 이제 가방을 잘 적재해서 안에 흔들리지 않게 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플백을 쓰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큰데 제가 들어갈 만한 제품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 있는 뭐 이 가방의 크기보다는 더 작게 양이라든지 작게 안에서 굴러다니거나 그리고 보통의 더플백은 바깥의 외관 자체에 이런 이제 외관이 너무 부드럽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 충격이 강한 소재지만 얇게 돼 있긴 해서 모양을 잡아주지 않고 안에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불편하게 느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팩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 이 제품을 보거나 이 제품을 충분히 써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손에 들려있는 이 이제 벨크로를 가지고 파티션을 그러니까 구획을 나눠서 구분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장비를 넣는 부분들을 한번 넣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벨크로를 맨 처음에 넣어서 저는 파티션을 구분할 거고요. 축구화를 두 개, 그리고 제가 필요한 장비들, 의류, 그리고 이제 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건이나 그런 걸 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일단 저는 축구화를 담기 위한 파티션을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리고 또 물을 담기 위한 파티션을 구분을 해서 총 4가지 4칸으로 구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4가지 칸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고요. 이 구역에 제가 필요한 장비들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축구화를 한번 넣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터프화를 넣을 겁니다. 여기서 알려드리는 팁은 사실 제가 평소에 가는 구장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뭐 가는 구장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저는 축구화는 두 가지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터프화거나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 그러니까 그라운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장비 선택할 수 있게 사실 축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장비는 한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최근에는 인조잔디나 이런 거에 길이 상태에 따라서는 천연잔디용 축구화를 쓸 수도 있다면 천연 축구화나 아니면 인조잔디 축구화도 같이 구비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축구화를 두 개를 구비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갈아입거나 운동하고 나서 갈아입은 의류 그리고 신가들. 그리고 또 플레이메이커 양말 빼놓을 수 없겠죠. 플레이메이커 양말 이렇게 넣고 축구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도 수분 보충이기 때문에 물과 땀이 나서 닦을 수 있는 수건 그리고 비닐봉지입니다. 이 비닐봉지의 용도는 무엇이냐. 저는 축구를 하고 나서 땀을 흘리면 의류를 갈아입고 가방에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무조건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제 가방 내부에 냄새라든지 그 오염이 되지 않게 막아준다는 그게 필요하고요. 꼭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비닐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세팅한 가방에 대한 내용물이 이렇게 됐고요. 이걸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자면 자 보시다시피 제가 필요한 장비들을 여기에 다 이렇게 수납했습니다. 이렇게 수납했을 때 장점이 뭐냐? 제가 원하는 대로 파티션을 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납 칸에 대한 제가 편의하게 제품을 꺼내고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시대에 맞게 이뻐서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내 가방이라면 만약에 그냥인 가방보다는 저는 이런 상태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꺼내기도 편하고 움직일 때 이 제품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찾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가방에 대해서 만족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 설명이 써 있지만 외부 쪽에는 천들이 기본적인 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천이고, 이 지금 사방에 안에 다 만져봤을 때 패딩 철에 있는 부분들이 내가 필요한 장비들이 손상이 가지 않게 쿠션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그런 점에서도 매우 좀 만족스러운 제품의 가방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축구화의 리뷰는 아니지만 가방 리뷰로서 여러분들이 사셨을 때 이 제품의 가방에 대한 이런 리뷰를 충분히 한번 보시고 가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가방을 한번 고려해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방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다 끝났고요. 이 파티션에 대한 거는 안에 벨크로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더 활용도가 높고요. 제가 이제 좀 말하자면 이 제품을 이제 보실 때 아쉬움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가면 일반적인 가방의 가격은 89,000원에서 99,000원이면 더블백을 사요. 그런데 이 가방의 가격은 139,000원입니다 근데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내가 쓰는 가방에 대해서 뭐 4만원 정도를 다른 이제 브랜드 하나보다 더 투자를 해서 더 길고 더 오래 잘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가방에 대한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이제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가방을 쓰시거나 더풀백을 쓰실 때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는 게, 저런 비닐을 가지고 계셔서 젖은 옷이나 젖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항상 챙겨서 가방의 내부의 오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빨래를 하거나 뭐 할 수 있을 때 좀 이 자체에 대한 거를 보존성 자체를 높일 수 있게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면 냄새가 나잖아요, 축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화에 대한 깔창도 세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냄새가 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땀이라는 게 이제 뭐 폐쇄된 부분에서 이쪽으로 생기면서 천하고 상쇄되면서 화학적인 반응으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는 축구화에 깔창도 빠시거나 축구화를 신고 나서는 선풍기나 아니면 바람이 통하는 이런 것 쪽에 축구화 자체 내부를 잘 말려주시는 게, 이런 더풀백과 가방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 활용도를 높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드린 리뷰는 축구화가 아닌 스포츠 가방이고요. 뭐 이제 가방이라고 이런 종류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플레이메이커사 그리고 사장님이 이런 브랜드가, 그러니까 이런 제품이 이 플레이메이커라는 한국 브랜드를 통해서 진짜 사용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 제품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사장님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계속 잘 나오면서 좋은 그런 이제 계속 해서 또 더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여튼 이런 가방을 좀 접할 수 있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뭐 제품을 한번 써보면서, 이제 아직 실제로 써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리뷰를 하면서 느끼기에도 여러분들은 만족스러운 부분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건 축구용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레저 스포츠 뭐 기타 상황에서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뭐 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제 방수팩, 그러니까 젖은 제품을 안에서 잘 수납할 수 있게 그런 방수팩 하나만 이제 액세서리로 하나 더 추가로 나와주면 이 제품 자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극대화돼서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의 이 플레이메이커 앙구라 더풀백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품 자체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빨리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가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또 좋은 리뷰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